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은 화제의 메뉴 짜왕을 더 맛있게 고퀄리티로 기가 막히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해산물을 무려 오징어와 블랙타이거 왕새우를 무려 8미짜리입니다. 8미. 예? 8미짜리. 10미도 큰데 8미. 와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메뉴 끝. 어니언 끝. 해산물. 자, 블랙 타이거 대가리 놔두세요. 대가리가 맛있거든. 대가리가 겁나 맛있거든. 요 끝에가 조금 걸리적거리거든요. 요 수염이랑 요거를 끝에만 요만큼만 잘라내버리고요. 새우의 덩이, 새우가 크면 클수록 덩도 크기 때문에 이 먹다가 찌걱거리면은 승질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다 한번 똑 넣어주고 나온 요 실 줄기를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덩 오징어 징어 하나 둘 쓱 하나 둘 쓱 원 투 쓰리 오징어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요리를 시작해보죠. 자, 일단 물이 끓습니다. 면을 일단 넣어서 열하고 그리고 후레이크도 오케이, 요정도 조금 덜 삼긴 느낌이 들 때 요때 체에 걸러주고요. 뜨거워. 찬물로 헹궈주세요. 꼬들꼬들한 면발을 위해서, 자, 보이시나요? 꼬들꼬들 아리 조금 넉넉하니 둘러주고요. 마늘부터 넣어서 마늘 향을 내줍니다. 이건 중식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스러운 이 올리브, 갈릭 올리브 오일 향을 넣고 있어요. 마늘 성에다 여기에 어니언도 적당히, 다는 거 너무 많아요. 소스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다가 쉼프. 와우, 새우. 그리고 오징어. 여기다가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의 시큼한 맛이 날아갈 때쯤 물 살짝 부어주시고 짜장 소스. 와, 냄새 기가 막힌데? 냄새 장난 없는데 진짜? 좋은데? 여기다가 면발을 추가. 와우! 담아주시고요. 새우 소스. 해산물 짜왕이. 자, 짜장면이기 때문에 젓가락을 이용을 하죠. 일단 면발부터. 와우, 면발 진짜 어우 끝나네요.
조금 싱겁네. 근데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막 싱거워서 못 먹겠다 이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먹던 짜장라면에 비해서 약간 조금 싱거운 느낌이 나긴 하는데, 아니 나름 그 짜장보다는 좀 더 깊은데 맛이? 뭔가 고소한 맛이 있다고 할까? 면발도 훨씬 더 좋아요, 식감은. 먹다 보니까 또 안 싱거워. 새우를 하나 소스에 듬뿍 찍어서 짜장면에 들어간 새우 짜세! 짜세! 야, 뭐 이딴 맛이 다 있냐? 겁나 맛있습니다, 아주 새우가 그냥. 근데 솔직히 짜파게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좀 너무 달게 돼 있어. 나중에 그거 어떨까 싶어요. 짜왕 면발에 짜파게티 스프. 응?